자반증 환자분들 중에는요, 감기를 앓았는데 이후에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긴 자반증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죠. 실제로 자반증 환자의 75% 이상에서 최근에 상기도 감염의 기항력을 보인다라는 통계 수치가 있는 것을 보면 자반증과 감기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감기와 자반증의 연관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혈소판 수치 이상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없이 피부에 붉은 반점, 뭐 복통, 관절통, 혈뇨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이제 회노우셸라인 자반증이라고 하죠.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혈관의 염증으로 인해 피부에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기라고 부르는 질환은 상부 호흡기의 염증을 의미합니다. 인체 외부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몸 안에 면역세포들이 이제 출동을 해서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면역 반응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이제 염증이 어디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뭐 발열, 뭐 기침, 콧물, 뭐 기타 등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감기입니다. 사람마다 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즉 이제 뭐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더라도 감기에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증상이 가볍게 지나간 사람도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감기를 오래 앓으면서 뭐 폐렴이라든지 뭐 기타 다양한 합병증으로 전환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이제 바이러스 환경에 노출이 되었느냐, 얼만큼,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감기 증상을 초래하는 데는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면역 시스템이 얼만큼 튼튼하냐, 라는 것이죠. 바이러스를 노출이 되더라도 감기를 앓지 않는 사람도 있겠고요. 혹은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이겨내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이제 만약 면역 체계가 이제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다양한 감기 증상을 오래 앓게 되겠고요. 그러한 이제 염증 반응이 몸 내부의 여러 기관으로 깊숙이 전파되면 이제 다양한 합병증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감기 후에 자반증을 앓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자반증은 혈관의 염증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면역 시스템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일 경우 감기를 앓으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염증 반응들이 이제 혈관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반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요. 감기 후에 자반증이 발생하셨다면 바이러스 감염 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면역 체계, 면역 능력이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자반증이 감기 이후에 발생할 만한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은 약물로 인한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감기에 걸리면 뭐 다양한 뭐 해열 진통제, 뭐 항생제, 엔세이드, 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종종 복용을 하시는데 이들 약물로 인해 자반증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명확하게 실험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타이레놀이라고 불리는 아세트아미노핀 제제나 코데인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한 후에 자반증이 보통 종종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자반증이 소음인이나 태음인에게 호발되는 질환인 만큼 양인들에게 더 유효한 이러한 약물들이 이제 소음인 태음인들에게 반응을 일으켜서 오는 문제의 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기 후 자반증이 발생하셨다면요. 첫째는 면역 능력, 나의 면역 기능이 튼튼하지 못해서 감기로 인한 염증이 혈관에까지 진행돼서 자반증이 발생한 것이다. 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역 능력, 면역 기능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에 염두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체질을 고려해서 약물을 선별하신다면 보다 빠른 자반증 회복을 할수 있다. 이런 것, 이 점도 중요하죠. 자반증 치료에 피부호흡건강법에서 체질 진단, 약물 선별, 그리고 면역 기능의 회복을 다 같이 중요시하는 이유입니다.